2024년 1월 9일 맨발로 쓰는 아침 편지. 정기적 영양. 생물학적 접지의 놀라운 건강 및 치유적 이점. 6. 제임스 오슈만 박사, 가에탕 슈발리에 박사, 두류 시나트라, 노스타 코타. 좋은 아침입니다. 지난 아침 편지에 이어 다음 토론 부분에 대한 번역을 나눕니다. 토론. 접지 및 생물학적 리듬. 접지의 역학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전기적으로 활동적인 지구의 표면은 전자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생물학적 리듬의 결정적인 주요 리듬 과정의 원천입니다. 지구의 전기장은 안정적으로 꾸준하지는 않지만 슈만 공명으로 알려진 리듬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변화합니다. 우리의 감각으로 볼수 있는 우리가 사는 세상 뒤에는 일상의 매 순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보이지 않는 강력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지구의 중력, 자기, 전기, 그리고 전자기학과 같은 지구 물리학적 에너지와 힘의 장, 거미줄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와 힘의 장에 대한 인간의 지식은 수세기에 걸쳐 다양한 과학 분야인 생물학, 물리학, 지구 물리학, 대기 물리학, 천문학, 천체 물리학, 우주론 등에서 상세한 연구를 통해 나온 것입니다. 이러한 지구 물리학적 리듬과의 관계는 인간의 건강에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인간의 생리학은 환경적 리듬에 따라 시간에 맞춰 조종되는 100가지 이상의 생물학적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듬은 특히 여성에게 중요합니다. 여성의 생리와 생식은 일련의 호르몬에 의해 조절되며 그 농도는 환경의 리듬 변화에 따라 매 순간마다 달라집니다. 여성의 신체 리듬이 지구 물리학적 환경과 적절하게 동기화되면 그 여성의 기분은 좋아집니다. 여성이 환경 관련 속도 설정 리듬에서 분리되면 여성의 호르몬 시스템이 혼란스러워지고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그중 일부는 매우 불편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자연의 조용한 맥박은 정상적인 호르몬 조절을 가능하게 합니다. 환경과의 단절은 이러한 호르몬 조절을 방해할 수 있으며 접지는 그러한 호르몬 균형을 회복하는 간단한 수단을 제공합니다. 접지 패키지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7.83Hz로 진동하는 전자 기장으로 구성된 정상파인 슈만 공명과의 연관성으로 초당 약 8회 진동합니다. 그것은 또한 전 세계적인 번개에 의해 집합적으로 발생되는 14.3Hz, 20.8Hz, 27.3Hz, 33.8Hz 등더 높은 주파수의 고주파와 조화를 갖습니다. 복도나 계단 큰 홀과 같은 방에 섰을 때 당신의 목소리가 일종의 반향이나 잔향을 생성한다는 것을 인지한 적이 있으십니까? 당신은 정상파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물리학에서의 정상파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는 두 개의 파동에 의해 발생합니다. 정상파의 일반적인 예는 오르간 파이프나 바이올린 현과 같은 악기로 제공됩니다. 파이프나 끈을 따라 이동하는 파동은 끝에 도달하면 다시 되돌아옵니다. 앞에서 또 뒤로 흐르는 파동이 결합하여 공간의 기하학적 특징인 공명하는 톤이나 주파수를 생성합니다. 기타나 바이올린의 지판의 다른 현을 누르면 현의 유효한 길이가 달라지며 따라서 정상파의 공진 주파수가 생산될 수 있습니다. 1952년 독일 뮌헨 공과대학의 물리학자 W. O. 슈만 교수는 지구의 표면과 전리층 사이의 거대한 공명 공간 내에서 전자기의 정상파가
형성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실제 현재 전리층과 지구 표면 사이의 공간 또는 공동 이 장거리 무선 정보 전송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라디오 신호는 두 표면 사이에서 앞뒤로 바운스 됩니다. 이러한 스킵 현상은 장거리 무선 통신의 기초이기에 널리 연구되어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구름에서 지구 표면까지의 번개는 에너지를 공동으로 펌핑하여 빛의 속도로 지구 주위를 이동하는 고정 전자 기파를 생성하여 초당 평균 7.83회 지구 전체를 일주하게 합니다. 지구상 어느 지점에 서 있는 사람이든 이러한 슈만 주파수에 노출됩니다. 물리학 용어를 사용하면 번개는 전자가 에너지를 공동으로 펌핑하여 전자기 에너지가 극저주파 범위 7.83Hz의 공동의 공진 주파수에서 진동하거나 공명하도록 합니다. 동시에 번개는 전리층에서 지구 표면으로 전자를 가져옵니다. 여러 번 번개가 치면 복잡한 정상파가 생성됩니다. 오르간이 다양한 크기의 파이프를 사용하여 서로 다른 음표와 정상파의 주파수를 생성해내듯 슈만 공명의 주파수도 마치 전리층이 대기의 조수 때문에 숨을 들이쉬고 내쉬듯 변화합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슈만 신호와 알파 네파를 측정한 네파 검사에서 유사성을 인정했습니다. 슈만의 공명은 모든 생명체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접지와 면역계에 대해 번역하여 나누겠습니다. 참고로 유튜브에 박동창의 맨발 강의 109 어스가 뭐예요? 태양에서 온 전자가 땅에 대전되어 땅을 밟고 사는 모든 생명체, 식물, 야생동물, 물고기, 사람, 펄떡펄떡 살고 살아나게 해 주어요를 올려드리니 다시 한번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맨발걷기 숲길 힐링스쿨 네이버 카페 아침 편지. 감사합니다. 스토리 양입니다.